내 아빠 욕심인가? 오, 욕심이었나? 진짜 발 먹기 시작했어, 진짜 심심해서. 오, 발가락 왜 바로? 발가락. 심심하니까 그렇죠. 김훈 씨. 발에 여기 혹시 너 기름 묻어가지고 고소해서 또 이거 빠는 거 아니야? 일로 와. 저 아빠 저 하나 봐야지. 은희가 가지고 놀고 있어. 이거 생호두야, 은희야. 장난감이야, 은희야. 어? 오늘 이거 처음 보는 거 같아. 신기한가 보다. 이제 그렇게. 아빠 그때 빨리 해볼게. 먹으면 안 돼. 어차피 너 못 먹어. 그거. 아이고, 아이고.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그럼 오늘 일단 해볼게, 아빠가. 아유, 움직이고 싶어. 돌잔치 때 우시는 분들 건강해지시겠지? 그러니까 돌잔치 때 진짜 고생 많이 하잖아요. 아이도 고생이고 부모님도 네. 고생이고. 근데 좋아, 저거 저렇게 아버지 직접 만드는 거 진짜. 와. 진짜 착하다. 효자다. 효자다, 효자. 나 은우 진짜 대단하다. 아빠 너무 관심 없었지? 네, 예, 많이 없었어요. 야, 이거 하나로 풀리나? 이거 생각. 하나 준다고요? 이렇게 에이, 기다리게 하고? 그러니까. 아, 은우야, 이거 하나로 풀리면 안 되는데. 좀만 기다려줘, 아들. 맛있어. 풀렸어. 풀려, 풀려. 야, 은우야, 미안해. 아빠 요것만 하고. 계속 이것만 하고 이것만 하고 몇 시간째예요, 지금. 오늘 일단 조청 냄새는 너무 좋지 않아? 좋은 것 같은데, 은우야? 야, 맛있을 것 같긴 하다. 자, 야, 틈틈이 간식도 챙겨주고 상 정도 만들고. 그 잘라보자 아빠랑. 응? 우와, 그럴듯하다. 그랬지? 다 했어. 이제 아빠 가서 놀아줄게. 이제야 아빠 품에 이제 의자에서 벗어나서 혼자 잘 놀아줘가지고 아빠 잘 만든 것 같아. 은우야, 우리 아들 내일모레 돌잔치 예행 연습도 한번 해야 되는데. 자, 은우야 예행 연습 해보자. 응. 돌잡이를 예행 연습을 해보나요? 이 돌잔치에 원래 꽃이 뭔지 알아? 김은우? 돌잡이거든. 이게 명주실이야. 아. 가늘고 길게. 없어. 이게 판사봉이야, 법조인. 야. 청진계로 의사. 이거 공부 잘하는 거. 요리사. 가늘고 길게. 은우야, 봐봐. 은우야, 이거 봐봐. 김은우, 이거 봐봐, 이거. 어? 카드 잘 봐봐. 신용카드. 야, 리허설을 하다니. 나 처음 봐, 돌잔치. 돌잡이 리허설. 저도 리허설 처음 봐요. 자. 은우 먼저 볼까? 하나 골라봐. 은우야, 이? 야, 은우야, 이거 골라야지, 이거. 이게 돈 제발. 그렇지, 진짜? 아니야. 아. 다 찍혔어요, 아버지. 아. 응? 야, 은우야. 그래서 선뜻 안 잤네. 그래, 신중하게 골라야 돼. 신중하게. 알았지, 김은우. 자. 자, 봐봐. 아빠 손가락 봐봐. 그렇지. 카드 방향으로 가네. 그만. 그렇지. 그만이래. 다 왔어. 다 왔어, 은우. 어. 오, 그렇지. 왼손만 뻗으면 돼, 김은우. 아빠. 아빠를 선택했어. 무엇보다 아빠가 좋아요. 맞아요. 저는 아빠랑 평생 같이 사는 게 좋아요. 응? 누구보다 아빠가 더 좋아? 김은우? 그럼요, 아빠가 최고죠. 응? 은우야. 궁금해요. 응? 진짜 돌잔치일 때 뭘 잡을지. 은우야, 이제 아빠 이거 포장해야 돼. 아, 병정도 진짜 맛있게 그렇네. 만들어줬네요. 야, 저렇게 야. 정성스럽게 포장하신 거구나. 함께해서 감사해요, 그럼. 야, 정성 대단합니다.
제가 직업이 운동선수다 보니 1년이라고 따지면 그 몇 개월? 한 2개월 정도 됐나? 상황인 만큼 또 앞으로도 조금 못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정말 건강하게 잘 커졌다는 것만으로도 오누한테 정말 감사하고 또 와이프한테 정말 감사하죠. 드디어 우리 은우 첫 생일 돌잔치하는 날입니다. 야, 1년 동안 건강하게 자라준 은우를 축하하는 자리죠. 야, 준호 아빠가 정성껏 준비한 참기름과 강정들도 손님 맞을 준비를 했네요. 아이고, 한복 곱게 차려입은 우리 주인공 은우입니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 빠질 수 없죠. 생일 축하해, 은우야. 자, 지금 여기에 드디어 비행 연습까지 한 돌잡이 후보 펜싱 칼이 있습니다. 어떤 거 잡았으면 좋겠습니까? 개인이요. 역시 돈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고요. 어머님은? 저도. 역시 돈입니다. 과연 어떤 걸 잡을까요? 어떤 거? 어떤 거 잡을까요, 은우가? 잡아. 엄마 이거 잡는데? 엄마 아빠 소환 이뤄주자. 은우가 돈을 집었습니다, 여러분. 또 은우의 첫 생일이어서 운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 은우를 1년 동안 잘 키워준 또 와이프가 맞아요. 고마웠어요. 진짜 고생 많았어. 맞습니다. 쓴다고는 열심히 썼는데 이게 마음이 잘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고 미안한 누나 엄마 정연이에게 시간 정말 빠르다. 우리 은우가 태어난 지 벌써 1년이 됐네. 이렇게 좋은 날이 오니 누나가 처음 우리한테 왔을 때가 생각난다. 누구보다 옆에서 축하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시합 중이라 여보 혼자 있었잖아. 우리 이런 날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아빠가 우네요. 고맙고 미안한 감정이 같이 올라올 거예요. 마음으로 전 할아버지 함께 해주지 못했는데 우리 오늘 1년 동안 이렇게 잘 키워줬네. 1760시간을 옆에서 사랑으로 함께해 주냐고 사랑님. 앞으로도 은은의 행복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